가수 이선희의 딸이 내달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예계에 따르면 이선희의 딸 윤양원 씨가 2월 웨딩마치를 올린다고 합니다. 윤 씨는 이선희가 음반 제작자 겸 매니저였던 첫 번째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딸로 미국 명문 코넬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습니다. 이선희는 과거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딸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죠. 이선희의 딸에 대해 대중들은 잘 모르고 있었으나 최근 불미스러운 일들로 인해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투크엔터테인먼트 주식 양도권입니다. 2021년 12월 권진영 대표가 투크엔터 주식 100%를 초록빛미디어에 약 440억 원에 양도하면서 이중 25억 9,600만 원 상당 지분 5.9%를 이선희에게 줬다는 사실이 알려집니다. 당시 후크 측은 가수 이선희에게 5.9%인 25억 9,600만 원을 이서진과 이승기에게 3.4%에 달하는 14억 9,6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후크의 인직원인 A사와 B사는 7.5%인 32억 원을 받았습니다. 소속 연예인과 인직원 외 친인척들로는 이선희의 딸 유씨와 A사의 사촌동생 2명과 B사의 친동생이 각각 1%인 4억 4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A사의 사촌동생 1명과 B사의 친동생은 후크 매니저로 일했고, 남은 사촌동생 1명도 이승기의 앨범 디자인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선희의 딸은 후크엔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려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직원과 소속 연예인, 그리고 직원들이 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이선희의 딸이 단순히 조카처럼 예뻐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일일까요? 이선희 딸은 후크엔터에서 별다른 경력이 없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후크 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직원들이 받은 무상증여 금액은 4,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권진영 대표는 이선희에게도 가장 큰 금액인 25억 9,600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이는 후크 내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금액이었죠. 이번 사태로 지금까지 쌓아올린 명성이 흔들릴 위기에 닥친 이선희는 어떤 인물일까요? 이선희는 1984년 제5회 MBC 강변가요제에서 제1계로 대상을 수상하며 가요계에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이선희는 서울시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1992년 음반 제작자 겸 자신의 매니저 윤희중과 결혼해 슬아의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두 사람은 결혼 6년 만인 1998년 합의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 10개월 뒤에는 윤 씨가 여관에서 음독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선희의 첫 남편 윤희중은 숨을 거두기 직전 이선희와 딸 양언니가 보고 싶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관계자들은 불황 여파로 인한 음반 사업의 침체로 금전적인 고통이 컸고 이선희와의 이혼의 아픔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2018년 12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한 이선희는 딸이 늦게 결혼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한 바 있습니다. 신동엽의 딸이 언제쯤 결혼했으면 좋겠냐고 묻자 이선희는 바람이 있다면 늦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이선희는 딸이 자기 일을 하고 자유롭게 연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전 그런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라고 털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선희의 딸은 미국 뉴욕주에 있는 사립종합대학교이자 미국 동부 8개 명문 사립대학을 지칭하는 아이비리그에 속한 전통 명문 대학 코넬대학교에서 전어락을 전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 이선희의 바람과 다르게 딸 윤씨는 올 2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무언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 늦게 결혼하길 바랬던 이선희의 말과 달리 갓 서른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요?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여태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이선희의 의중을 알것 같다.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결혼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등 의견이 오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스승을 믿고 있었던 이승기는 어떠한 기분일까요? 이승기는 이선희와의 첫 만남에 아직도 기억이 나요. 당시 2층 구석에서 이선희 선생님이 다리를 꼬고 나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내 또래인 줄 알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당시 이선희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앉아 있었기에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이다. 이순기는 극장 관계자가 노래 배울 생각 있냐는 제2의 워낙 사기 기획사가 많다는 기사 등을 접했던 터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른 방에 들어갔는데 이선희 선생님이 앉아 있어 깜짝 놀랐어요. 라고 결국 제안을 거절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결국 이순기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이순기에게 제안을 한 사람이 이선희라는 것을 알게 된 이순기 부모님은 깜짝 놀라서 기존의 반대를 버리고 아들의 가수 생활을 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순기는 연습생 생활을 위해 이선희 집에 들어가게 되고 이선희가 손수밥도 쥐어서 먹입니다. 거의 양아들이나 마찬가지로 보통의 연습생 대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중들은 이선희는 이 논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까 의심했는데요. 이런 이선희에게 일침을 가한 인물이 있었는데요. 2014년 방송되었던 힐링캠프에 이선희와 이승기는 함께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와 명예라는 주제로 이야기가 이루어졌는데요. 이선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인기를 얻으면 누리려고 합니다라는 얘기를 꺼냈죠. 그러자 이승기는 안 그래도 그와 관련해 이선희 선배님께 혼난 일이 있어요. 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선희 선배님이 저에게 누구나 성공의 기운이 한 번씩은 오는 것 같아 그 기운이 끝나면 내가 한 만큼 받는 시기가 찾아와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라고 말을 이어갔죠. 이승기는 지금까지 너무나 힘들게 노력했는데 지금이 아니라면 도대체 언제 누리나요? 라고 재차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의 물음에 이선희는 평생 누릴 수 없다. 우리 회사의 모토는 다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이경규는 인생은 짧아 누려라고 말하며 지금 누리세요. 규 컴퍼니의 모토는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라는 시원한 발언을 해줬습니다. 어쩌면 이경규는 다 가질 수 없다는 이선희의 말을 듣고 그녀가 소속사에게 심하게 세뇌되었다는 사실을 이미 눈치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대표는 인간이 맞는 거냐? 그 돈은 그냥 돈이 아닌 이순기의 피와 땀이다. 이선희가 침묵한 건다 연관이 있는 거다 등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이승기는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기부로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승기는 1월 13일 재난구호 활동 지원을 위한 이동급식 차량과 혈액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헌혈버스 제작 지원금 5억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이승기는 매년 대한적십자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단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기부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형 산불 이재민 긴급구호 활동뿐만 아니라 보호 종료아동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어려움 해결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이승기는 서울대 어린이병원의 진료 환경 개선 기금으로 20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러한 이승기의 선행은 앞서 공약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승기는 후크 엔터테인먼트로 받은 50억 원중 소송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승기는 전 소속사와 싸움을 결심한 순간 제가 받을 돈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고자 했습니다. 오늘 받은 50억 원은 크고 소중하지만 이 돈이 저보다 어려운 분을 위해 쓰일 수 있다면 제가 느끼는 행복과 가치는 단순히 50억 원 이상일 것입니다. 라며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곳곳으로 전하고 있는 이승기의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며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